자, 오늘은요, 이 국산 중형차,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수입 브랜드 가성비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감성이 좀 풀풀 느끼고요. 이 차 중형차 옵션 정말 좋고요. 외관 퍼포먼스도 정말 좋고. 그래서 국산 그랜저나 K7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차 대비 감가가 무려 4천만 원씩이나 됐어요. 중형차에 대한 불구하고. 하지만 연식 키로수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의 CTS 차량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국산차 K7 그랜저도 좋지만, 요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사실 요 브랜드 수입차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 캐딜락에서도 CTS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 키로수도 너무 좋고요. 금액까지 좋아서 제가 오늘 이 차량 바로 준비를 해야겠다 좀 판단이 되었고요. 차량의 프로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최초 등록은 2015년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16년형 모델입니다. 자, 주행 거리 참 좋아요. 8만 7천 키로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올 양호 받았고,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캐딜락 CTS 3세대 2.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금액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왼쪽에는 따봉 버튼이 좋아요고요. 오른쪽에는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치킨이 가겠죠? 물론 이벤트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캐딜락입니다. 자, CTS. 캐딜락 중에서 이 대표적인 승용차 모델, CTS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제일 상위 등급의 차량이고.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한 6천만 원 초반대까지 갔던 모델이고요. 미국차, 뭐, 포드, 캐딜락, 이런 차들의 이 특성이 외관 퍼포먼스하고 옵션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국산 중형차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떨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뭐, 하지만, 수입차이기 때문에 감가가 무려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면부 모습 보시면 디자인 어떤 거예요? 디자인 참 좋아요. CTS 참 고급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고, 전면부에 이 그릴하고 브랜드 로고 마크 보실 수가 있고, 이 헤드램프는 이렇게 좀 얄쌍하게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순정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 센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색상은 이제 관리하기 쉬운 색깔 다크 그레이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CTS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사기에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요. 금액 자체가 좀 너무 비싸죠. 6천만 원대. 그러면은 뭐 사실 국산차로 요즘 비교를 하게 되면은 6천만 원대라고 하면 거의 뭐 G80 모델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금액대가 거의 그랜저 K7과 동일한 정도로 만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휠 쪽 한번 보여주세요. 휠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휠기스 부분 전혀 없이 잘 관리를 해온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사고도 없고 키로수도 좋은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CTS가 생각보다 매물대가 적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뭐 왜냐면 물론 이제 유통량도 뭐 많지는 않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실 감가가 좀 많이 되고 이런 가성비 있는 매물들이 사실 인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아, 저 차 사실 솔직히 신차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깝고 금액 확 떨어지면 중고차를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모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CT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저는 디자인이 사실 캐딜락 하면 떠오르는 이제 차종이 에스컬레이더. 참 정말 멋있죠. 미국의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제 그런 매물인데, 승용차에서는 CTS가 있어요. 그래서 축소판이죠. 캐딜락의 이 승용판 이 CTS고, 디자인이 참 좋죠. 이렇게 일자형 테일램프 해가지고 참 고급스럽고, 뭔가 살짝 이렇게 딱 로봇 같은 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도 양쪽으로 들어가고, CTS 들어가고,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도 안쪽으로 굉장히 좀 여유가, 공간이 깊고요. 그리고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이즈입니다. 아래쪽에는 수납함 하나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금액이 얼마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자, 2,050만 원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랜저 IG나 K7 정도 구매하실 수 있는 그 정도 금액대로 준비를 했고요. 감가는 무려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적용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이 승용 고급 세단에서 적용되어 있는 옵션들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고급 차량에만 들어간다는 옵션, 그 옵션 있잖아요. HUD 헤드업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옵션 너무 좋아요. 자, 먼저 도어 쪽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1단, 2단으로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 자, 올 오토 윈도우 포함되어 있고, 전동 접이,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핸들 왼쪽에는요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 HUD 헤드업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면 전동 시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 핸들을 보게 되면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계기판도 이제 디지털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전방 충돌 경고 장치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그리고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파노라마 타입으로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 와, 여기 대시보드 보여주세요. 대시보드 보시면 다 카본으로 마감재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를 보면 정말 고급스러워요. 다 터치식이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 스마트키 이런 건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VDC 기능하고 주행 타입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 투어 모드, 스노우 모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주행을 즐길 수 있고, 차키도 두 개 다 구비되어 있다는 점 한 번 더 고지를 드리고요. 가죽 시트 상태도, 자, 역시나 신차 출고 금액이 비싼 이유들이 있어요. 옵션, 실내의 이 가죽 상태, 카본 마감재, 사운드까지, 보스 사운드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 K7 그랜저도 좋지만요, 자, 이렇게 옵션 정말 좋은 캐딜락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아, 여기 옵션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하고 전방 센서, 그리고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보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자, 캐딜락의 이 CTS 모델 준비해드렸고요. 옵션 정말 좋죠. 옵션 좋고 금액까지도 참 좋은 그런 모델이에요.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2,050만 원에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밖에 저희 차량 관련 상담은 저희 상담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